자, 최진영 형. 만약에 조 장관이 이걸 정말 잘 몰랐다라는 말을 믿는다는 입장에서 조국 장관이 이걸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돈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연락 안 하는 오촌 조카랑 막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내 친척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우리 형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뭐 익성 코링크에서 막 2차 전지 사업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나를 팔고 다닌다. 그러면 민정수석 입장에서 그런 거 잡아내는 게 민정수석실 아니에요? 그러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죠. 그러라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원래 있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그 특별감찰반 지금 벌써 없어진 지가 지금 2년 반이 되도록 특별감찰반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특별감찰반에 있었던 그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글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아니, 사법개혁한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를 만든다는 빌미로 해서 아직까지 이번 정권이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청와대를 감시 감독하는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사무소만 그 월 임대료만 6천만 원이 되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경찰에서 이런 풍문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민정수석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관련되는 부분을 잘라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김영삼 대통령 때는 소산 아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이른바 홍삼 트리오 그 이후에 그 MB 같은 경우에는 SD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결국 친인척 가까이 있던 사람의 비리로 정권이 무너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권력형 비리가 1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서 가장 그 신뢰하고 있던 민정수석과 관련된 가족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 사건 저는 사실 오촌이라고 하면은 형님이 아니고 아재죠, 아재. 아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뭐, 저는 아직까지는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피해자다. 오촌 조카가 우리를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스스로 내부적인 어떤 그 스크린을 통해서 빨리 자르지 못했던 그런 점에 있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 누가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진 않는지, 왜 강기정 수석, 우리 강기정 수석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도 한 명 있었잖아요. 누가 민정수석 이름 팔고 다니는 거 아닌지, 이런 거 하는 게 민정수석인데,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했다. 제가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 했을 때, 저희들이 착한 식당을 선정하잖아요. 정말로 막 6개월 동안 우리 제작진이 엄선해서 그 작은 가게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 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착한 식당 선정해드려서 그분들 장사 잘 되시고 다른 분들도 좀 착하게 영업하는 거 보는 게 정말 뿌듯했는데 꼭 나쁘게 요리하면서 김진 이름 갖다 팔아서 가지도 않았는데 착한 식당 선정됐다라고 이름 팔고 다니는 식당들이 많았어요. 네. 하물며 그 많은 방송사 중에 하물며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착한 식당 파는 것도 저희 팀에 다 얘기가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친척이 자신의 이름을 팔았는데 몰랐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취재한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라진 조국 장관 아들의 채점표 과연 어디에 갔을까요? 연세대학교는 이 서류가 없어진 걸 언제 인지했을까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조국 장관 아들의 개별 채점표가 사라진 건 단순 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지난해 12월부터 세 달간 대규모 수리공사를 했는데 사무실 집기를 드러내고 옮기는 과정에서 자료가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연세대 당국이 채점표가 사라진 걸 확인한 시점도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7월 연세대에 대한 교육부 정기감사 때 채점표 등 입시자료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이 보관 기한이 남은 대학원 입시 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분실한 자료라서 이번에 누가 인멸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은 이미 한 달 전인 6월부터 나왔습니다.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단순 분실로 단정짓지 않고 인멸이나 도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신의 레인 뉴스 최수현입니다.